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드쉬입니다. 현역 가왕은 시청률 면에서 종합 1위, 예능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기와 논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드는데요. 이 시간은 심각한 피해를 입은 현역 가수 4명과 2회 방송이 왜 그렇게 이상하게 돼버렸는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가왕은 총 31명의 현역 가수를 모았는데 23년차의 발라드 가수 린 씨를 제외하고는 다 트롯 가수들이죠. 그 중에서 7명의 국가대표를 뽑아 2024 한일 가왕전을 열겠다는 아주 야심만만한 기획으로 만든 현역 가왕전인데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역 가왕전의 현역 가수들은 자발적인 지원이 아닌 제작진들이 직접 섭외하고 캐스팅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작진들이 심사숙고해서 뽑은 정예 멤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현역 가왕전은 그 유명한 PD, 지금은 대표가 된 서혜진 씨가 만든 예능인데요. 서혜진 씨는 아주 예능을 맵게 자극적으로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그 명성에 걸맞게 첫 방송도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재밌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논란의 시작은 바로 예선전을 자체 평가전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체 평가전이란 한 현역 가수의 노래를 듣고 나머지 현역 가수들이 노래를 부른 가수가 한국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면 인정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심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보통은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자체평가전은 현역 가왕전에 출연한 가수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에 제작진이 아주 위험한 덫을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현역 가수들에게는 비밀 투표라고 말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인정 버튼을 눌렀는지 알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경연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따로 모은 심사위원들이 현역 가수 중 누가 인정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알 수 있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에서 이 투표 사실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기치 않게 인성에 대해 비난을 받는 참가자들이 속출했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이냐면 최하 3인을 방출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체 평가전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3명을 방출, 내보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예선전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과 질투와 견제가 느껴지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재밌었지만 그 현장에 있던 가수들은 겉으로는 웃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속은 굉장히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단 한 번도 만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떤 오디션 프로에서도 볼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불타는 트롯맨 등 많은 오디션 프로를 봤지만 한 번도 만점이 나오지 않는 오디션 프로를 본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견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현역 가왕 1회 방송에서 유독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김소유 씨였습니다. 김소유 씨는 이 현역 가왕 제작진들에게 빌런의 임무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빌런이라고 하면 이제 악당이라는 의미인데 이 현역 가왕이라는 프로에서 어떤 악당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독 그녀가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여러 차례 비춰줬어요.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아, 저 김소유 씨는 굉장히 냉정하고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의 노래에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는 모습을 아주 여러 차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연을 몰래 다른 방에서 지켜보고 있던 심사위원들 중 한 명인 이재 씨는 김소유 씨한테 더 이상 못 참겠다 좀 눌러라 라고 소리칠 정도로 그렇게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죠. 저도 방송을 보면서 김소유 씨가 다소 좀 좋지 않게 보였어요. 너무 이제 냉정하고 야박하게 보여지니까. 그런데
이 방송을 끝까지 다 보시면 차라리 김소율 씨가 오히려 낫다고 생각될 정도로 더 끔찍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소율 씨는 차라리 겉과 속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 그런 참가자들이 있었어요. 먼저 요요미 씨를 말씀드릴 텐데요. 요요미 씨와 강요한 씨는 개인적으로도 아주 친분이 두텁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요한 씨가 노래를 끝내고 나서 요요미 씨가 강요한 씨의 무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칭찬세례를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강요한 씨가 무대를 마치고 요요미 씨의 옆자리에 앉을 때까지 친한 동생의 모습으로 강요한 씨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요한 씨의 무대에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모습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썩 좋지는 않게 보였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 눌러주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잖아요. 요요미 씨는 친한 건 친한 거고,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장혜리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이 장혜리 씨는 스포츠 댄스 자격증도 획득할 정도로 춤을 굉장히 잘 추는 가수였어요. 멋진 무대를 했지만 점수가 좀잘안 나왔어요. 현역 가왕 예선전에서 최하점 13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강소리 씨가 한마디 했죠. 자기는 개인적으로 강소리 씨를 너무 좋아한다며 아주아주 아주 예쁘다고 끝까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유 씨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척 놀라운 한마디를 했죠. 강소리 씨가 장혜리 씨에게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소리 씨는 겉으로는 장혜리 씨를 엄청 칭찬했지만 정작 알고 봤더니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요미 씨가 노래를 부르고 나서 23점인가를 받았어요. 굉장히 노래 잘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요요미 씨의 매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 무대였어요. 저도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는데요. 정말 잘했어요.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요요미 씨가. 옛날보다 훨씬 더 노래 실력이 일취월장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노래를 잘했습니다. 그러나 23점이 나왔는데 다소 아쉬운 점수였고, 특히 그중에 이제 윤태화 씨가 약간 얄미운 짓을 했죠. 노래를 끝낸 요요미 씨에게 손모양 하트를 날리면서 특별한 애정을 표시했어요. 요요미 씨를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친하든지, 윤태화 씨가. 그런데 알고 봤더니 윤태화 씨는 요요미 씨의 노래에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명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가수들이 사실은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현역 가왕 1회전에서 두리 씨의 무대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요.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다들 환호를 하고 깜짝 놀라고 너무 멋있다고 하고, 심지어 가수 하이량 씨는 존경스럽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존경스럽다는 말, 리스펙트한다는 말은요, 정말 가장 최고 수준의 칭찬이에요. 잘한다, 네가 최고다를 뛰어넘는, 나는 당신을 숭배한다, 존경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정도로 최고 수준의 칭찬을 했지만 놀랍게도 가수 하이량 씨는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고 가식을 떨었던 가수들이 비단 이 사람들 뿐이었을까요? 투표지를 다 까보면 이 사람들 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자기 투표 결과를 받아보고 울고불고 했던 것이죠. 또한 이뿐만이 아니었죠. 두리 씨가 21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노래를 잘하고 그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도 21점이면요, 그냥 평균, 평타 정도의 점수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점수였어요. 냉정하게 평가하기로 유명한 윤명선 심사위원 맞죠? 어느 정도로 평가를 했냐면, 두리 씨는 탑7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그녀는 이 무대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무대를 보여줬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감동적인 무대. 이런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감동적인 무대였는데도 21점밖에 주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과 견제, 그리고 질투심이 작용한 그런 경연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를 서희진 PD와 제작진이 노린 것이에요. 굉장히 재밌잖아요.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서희진 PD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과 문제점을 던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문제는 현역 가수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비밀 투표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마음 놓고 투표를 해라. 그래 놓고는 이제 이걸 방송에 공개를 해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의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덫을 놓고 여기에 걸려든 현역 가수들은 지금 피해자가 된 거예요. 액면 그대로의 방송만 보고 지금 막 욕을 얻어먹고 있는 가수들이 생긴 것이거든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정말 굉장히 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1회 방송 끝날 때쯤 예고 방송에서 드디어 밝혀진 진실이라고 하면서 제작진들이 현역 가수들에게 자신이 받은 투표 결과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가수들이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심지어 김다현 양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큰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예고 방송을 하니까, 아, 다음 방송에서는 분명히 이제 진실이 밝혀지나 보다 하고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다음 방송, 2회 방송을 기다렸단 말이죠. 그런데 2회 방송은 너무나 이상한 방송이 나갔어요. 예상과 완전히 빗나간 전혀 다른 방송이 나갔습니다. 많은 가수들이 울었던 이유는 단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특히 그 짧은 예고 방송에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김다현 씨가 폭풍 눈물을 흘린 그 이유에 대해서 단한 장면도 나오지 않고 2회 방송은 끝나버렸어요. 그 예고 방송을 봤던 사람들은 뭐야? 그 예고가 낚시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방송이기도 했어요. 2회 방송에서는 어떤 방송이 나갔냐? 1회 방송을 변명하는 듯한 방송이 나갔어요. 예를 들면 1회 방송에서 김소희 씨는 거의 아무에게도 인정 버튼을 주지 않는 그런 차갑고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2회 방송에서는 곧잘 인정 버튼을 누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1회 방송에서는 그렇게 누르지 않던데 왜 2회 방송에서는 그렇게 인정 버튼을 많이 눌렀지?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뛰어난 실력자에게 왜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는지 변명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윤태화 씨였는데요. 윤태화 씨가 하는 말이 너무 막강한 실력자는 차마 누르지 못하겠다라는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이런 말을 해주니까, 아, 그동안 왜 그렇게 인정 버튼을 누르지 않고, 왜 그렇게 만점이 나오지 않고, 왜 그렇게 잘하는 가수들이 높은 점수가 안 나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막 잘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인정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그런 현역 가수들의, 어떻게 보면 짠한, 인간적인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회 방송에서 막 울고 불고 하던 것은 없잖아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1회 방송을 보고 솔직히 거짓말을 한 방송이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MBN이라는 방송국 자체에서 또는 시청자들의 아주 거센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건 너무 선을 넘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급하게 편집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드는 생각은 1회 방송을 보고 자기 이미지가 크게 실추했다고 생각하는 현역 가수들이 크게 항의를 해서 2회 방송이 그렇게 해명 방송처럼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역 가수들은 지금 현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현역 가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